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돼 있고요. 그동안 누적 수익률 변동은 어떻게 얼마나 생겼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은 김지훈, 오현진 팀이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67.27%의 누적 수익률이고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오이솔루션까지 전 종목이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수익률이 무려 38.54%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이솔루션 역시 최근에 편입을 했는데 1.36, 아이리버드 1.15%의 수익률이고 전 종목 보유 관점에서 아직까지 포트 변경은 없습니다. 자, 다음 팀은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 누적 수익률은 49.35%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롭게 편입한 에코프로 -1.85%고요. 어제 또 편입한 톱텍은 0.33%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텔코는 -7%대, OCI 어제 새롭게 편입했는데 -2%대, 뉴 역시 어제 새롭게 편입했는데 -0.45. 일단 어제 바로 편입한 포트 변경이 대거 있었습니다.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수익보다는 아직은 손실 국면이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한만식 신기영 팀인데요. 누적 수익률은 24.79%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21.78%로 여전히 잘 달리고 있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1.87%, 탄력 둔화로 현재 매도 처리를 시켰습니다. 폭스브레인, 젠백스 선도전기 지금 모두 플러스고요. 폭스브레인 14%, 젠백스 12%대, 선도전기는 0.91%대 수익이고 모두 보유 관점입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이성대 팀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3.62%고요. 한국전자금융부터 해서 종목별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편입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2.97%의 수익률이긴 한데 나머지 녹십자셀, 경동나비엔, 삼성 SDS, 조이시티까지 전 종목이 지금 파란불입니다. 하지만 모두 손절 라인을 터치하지 않아서 보유 관점은 유지합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이 많이 빠졌네요. -43%까지 빠졌는데요. 종목별 수익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공영 32%의 수익. 하지만 웰크론부터 미투온까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적은 웰크론이 -1.59. 마이너스가 지금 많이 났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14%, 롯데하이마트 -2%, 미투온 -6%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오늘 함께하는 신기영 부대표의 젠백스가 12%, 한만식 대표의 신라젠과 폭스브레인이 나란히 3, 4위에 올라와 있고요.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이 2위, 그리고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신규 종목 공개합니다. 총 10종목입니다. 넥스트비티, 라이트론, 남광토건, 삼성제약, 크리스탈, 티웨이 홀딩스, 바이넥스, 드림 시큐리티, SFC, 한솔 신택까지 모두 10종목입니다. 자, 오늘자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돼 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누적 수익률 조금 전에 살펴봤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룰을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두 분씩 출연을 하고 이 두 분이 한 팀입니다. 팀으로 포트가 운영이 되고 누적 수익률도 이 팀에서 만들어집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역시 참여자가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 일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대결 뒤에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잠시 뒤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24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포인트 하락이고 여전히 0.5%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면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입니다. 장중에 고점이 2432포인트, 저점은 2410포인트 초중반대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딱 중간 정도의 2425포인트, 0.5% 하락 국면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수 물량을 더 줄였습니다. 기관은 45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많이 삽니다. 216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파는데요. 외국인 매도 물량이 무려 2,700억 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는 699억 원 금융 투자만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67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약보합 권 수준까지 지금 거의 올라온 상황입니다. 1.63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잠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락 반전한 뒤에 여전히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합권으로 다시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640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276억 원 팔고 외국인은 298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만이 13억 원 매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은 오릅니다. 1068원 6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약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전략 짚어봐야 될 텐데 장 중에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향후 남은 장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뭐 전체적으로 변동성 상당히 좀 큽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년도 시장 전망에 대한 어두운 레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트럼프가 이제 장 전에 이미 뭐 트윗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관세 폭탄 시사 발언을 함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했었던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화학 섹터 쪽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주들은 또 반대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기계 섹터 쪽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도 모처럼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 사건 사고가 좀 큰 날이었었는데요. 배당금 입금이 배당 주식으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장중에 큰 변동성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에도 좀 영향을 주면서 시장 투자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 섹터도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뭐 일단 뭐 버티기 흐름이라든지 견조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종목별로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세 흐름에서 탈피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은 오후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0.5% 하락 추세입니다. 이 장에서 좀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중국 관련 소비 섹터주는 주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올해 같은 경우 실적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조정세를 좀 잘 이용하시는 것도 전략적인 투자가 아닐까 싶고요. 또 다음 주 후반 일요일이죠. 그때쯤에는 세계 암학회 관련된 부분 때문에 뭐 항암제 관련한 종목들도 추가 조정 나오면 기술적으로 좀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제가 한 종목 골랐는데 이 종목은 단기는 아니고요. 한 중기로 골라봤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사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 관련 섹터주들의 강세와 함께 두드러진 반등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고요. 파라다이스 시티도 역시
뭐 실적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좀 시장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조금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의 VIP 드롭액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카지노는 일반인들보다는 좀 VIP 중심으로 드롭액이 커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최근에 좀 조정 시기를 뭐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의 개연성을 좀 연결시켜 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뭐 사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보복 조치를 해제한다라면은 중국인 관광객들도 다시 좀 강하게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22,450원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22,400원에서 22,000원 사이 요 정도에서는 좀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이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22,000원 아래권이라면은 역시 한번 더 저점 매수 노려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손절선은 추세상 한 21,000원을 계속 잘 유지해준다라는 점을 기반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21,000원이 다시 강하게 깨지게 된다라면은 손절을 좀 어느 정도 하신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겠고요. 목표가는 한 26,000원 정도로 일단은 좀 정해놓고 나중에 다시 또 흐름을 보면서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슈퍼듀오 매치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만식 신기영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현재 24.79%입니다. 종목별로 수익률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솔리드가 오늘 탄력 둔화로 매도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금요일 함께 하시는 이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인탑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와 신기영 부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은 한만식 대표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 잘 가고 있고요. 솔리드는 오늘 매도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한 종목 한 종목 좀 리뷰를 해볼까요? 예, 먼저 신라젠부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종목별로 차트 위치 또 최근의 수급 동향 또 주요 이슈사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3.58%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뭐 시장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 전체 시장 흐름과 같이 한번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 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 수급 동향 같이 한번 보시면 개인이 80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100만 주 이상 120만 주 매수가 있었는데 3월 21일입니다. 지금은 70만 주니까 한 5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온 상태고 기관 투자자들은 맥스가 한 19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현재 13만 주니까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 매수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하고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닥 시장 왼쪽에 나오는 그림 보시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지금 최근의 흐름이 867, 873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932, 1월 30일 고점이 932포인트고요. 81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00대까지 올라오는 시도가 있었죠. 그랬다가 또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러고 다시 810대 회복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880선 위로 올라가느냐,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꾸로 밑으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800대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크게 두려워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펀드가 어제 출시한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일정 코스닥 펀드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대로 가져가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10만 원이 깨지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된다. 예를 들면 하루 거래량이 한 500만 주 넘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0만 원이 이탈될 때는 리스크 관리도 일정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였는데요. 솔리드는 탄력 둔화로 오늘 포트에서 제휴를 시켜드렸는데
일단 제외하고 이전에 쭉 말씀드린 대로 6월 지방선거까지는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뭐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탄력 둔화로 매도 처리를 했고 관련되는 종목 중에 하나 뒤에 신규로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스브레인인데요. 네, 폭스브레인은 주초에 2,875원 고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월화수목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고가가 나타나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아직은 괜찮다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는 회사인데 바이오 인프라 쪽 관련된 신사업 추진 부분도 있고 또 자동화 설비에 대한 또 업체를 인수해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 주초 고가에서 가격적으로는 많이 빠졌지만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가격이 빠질 때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겁먹으면 안 되고요. 가격이 빠질 때 하단부의 거래량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거래가 팍팍 실리면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지만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참고 견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앞전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하게 또 매출 빠졌지만 또 올라올 때는 하루에 또 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잠깐 체크해드리면 폭스브레인은 개인 투자자들 매수도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 40만 주 누적 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일정 관심을 두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 종목은 지금 매도 처리가 됐고요. 두 종목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빈포트에 어떤 종목을 잡아주실지는 잠시 뒤에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지난주에 네. 주신 종목들이 예. 잘 갔어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놀랍게 갔습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에 수익률 좋은데 두 종목 예. 다 리뷰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젠백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젠백스가 지난 이 방송을 할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6,200원에 매수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목표를 19,000원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트 흐름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 19,000원까지는 일단 잘 올라갔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지난 수요일 날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힘의 강도가 너무나 강해서 단기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더 많이 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며칠간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견조한 눌림 조정의 성격으로 보시고요.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요번에 시세가 본격적으로 좀 분출이 될 때 그때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 약 한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까지 위쪽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특이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 200만 주 넘어서 한 2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면은 그때 매도할 계획인데 그때가 지금 생각을 하면은 다음 주 중후반쯤에 아마 매도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본격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그 시점에는 항상 이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자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선도 전기였습니다. 이 선도 전기를 보면 지금 하방 경직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너무 급하게 올라왔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6,500원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견조하게 옆으로 쓱 흘러가는 횡보성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오늘부터 지금 자세를 위쪽 방향으로 좀 잡아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재차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직전 고점 위쪽으로 쭉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8,000원 근처, 그 근처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는 그런 전략을 쓰면 지금 현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두 종목 다 아직까지 보유 관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AS 받아봤고요. 오늘의 신규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종목 오늘의 신규 종목들이고 넥스트 BT 라이트론 남광토건 삼성제약 크리스탈 티웨이 홀딩스 바이넥스 드림 시큐리티 SFC 한솔 신테까지 총 열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만식 대표의 오늘 새로운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포트에 편입해서 가는 종목이 있고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포트가 뭐 다섯 종목으로 그 편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 편입을 못 시키죠. 그래서 또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따라 하시기가 힘드니까 관심 종목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드렸던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포트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는데 먼저 넥스트 뷰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뷰티는 처음에 방송에 소개시켜 드릴 때 뭐 레간자 같은 종목이다. 레간자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예전에 소리 없이 간다라는 잘 가는 차, 조용히 간다는 차 이런 그걸 레간자는 차가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용히 잘 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주가가 조정을 보이게 되면 매수 노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3월 중순 이후에 가격이 많이 하락이 나오는 그런 조정 매수 기회를 한번 줬죠. 그리고 나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최초에 이 종목 목표가를 4,000원 말씀드렸는데요. 3월 중순 때 한번 이렇게 가격 급락이 나오고 가격이 빠졌을 때 하단부 보시게 되면 거래가 전혀 없었죠. 거래량이 축소하면서 가격 조정을 좀 받았다가 그 이후에 거래가 분출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목표가 4,000원을 오버하는 4,200원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4월달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가격이 요 3,000원 부근 정도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가격을 3,300원에서 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300원에서 3,000원 부근 내려올 때 분할로 매수하셔서 다시 한번 이전 고가 4,200원 넘는 그런 반등을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매수 한번 노려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라이트론인데요. 라이트론은 통신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신주들이 부진한데 이 종목은 거의 뭐 그 2월 달에 급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고 일정 현재는 박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 매수기도 일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착이 된 거는 2월 달인데요. 2월 달에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게 되면 2월 달 차트가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5,000원대, 6,000원에서 별 흐름이 없었는데요. 2월에 갑자기 대량 거래, 500만 주 넘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급등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때부터 추격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 흐름을 보게 되면 6,000원에서 주가가 만원까지 급등이 나오고 일정 조정을 주게 됩니다. 조정을 줄 때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500만 주 이상 거래가 나왔던 종목이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되고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격 수렴 과정 뭐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데요. 좀 더 지켜보게 되면 가격이 충분히 빠지고 매수 이런 사인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인이 나올 때 관심에 뒀다가 공략하시면 되는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단은 만 원 정도 약간 만 원, 만 500원 이렇게 나오고요. 하단부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조금 빠진다고 하게 되면 좀 8,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3일 연속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만 원 이상에서 8,350원까지 빠졌는데요. 하단부 거래량 보시게 되면 4일 연속 거래가 별로 실리지 않죠. 예,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럼 박스권 하단 8,100원 전후입니다. 8,000원 이탈 8,100원 밑으로 이런 정도에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거래가 수반되면서 반등을 보인다라고 되면 그때는 따라가서 매매하셔도 되는 거니까 8,300원 정도 또 그 이하권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난방통원인데요. 난방통원도 한 2주 전에 제가 종목 소개를 드렸는데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약간 박스권 횡보 밑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종목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드렸으니까 바로 공략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최근의 흐름은 2만원 상단 많이 나오게 되면 22,00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하단부로 보시게 되면 하단부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16,500원 그런 정도입니다. 많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21선 부근 이격 수렴이 되고 하단부의 거래량 수반되면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셔도 되는 거니까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17,000원, 16,000원 사이 조정권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제약인데요. 제약 종목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초기에 언급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만원까지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약업종은 포트에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많으면 두 종목도 좋은데 그러면 포트에 편입이 없다. 제약 종목이 없다. 저희가 저희 팀도 포트에 뭐 신라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약업종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약업종 편입이 없는 분들은 관심 집중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제약은 여러분들 아시는 저 가스명수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해 전에 젠벡스라는 회사로 피인수가 된 그런 회사고 또 최근에는 화장품 관련되는 회사를 인수해서 화장품 원료도 하고 있고 실제 화장품 사업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좀 다각화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 많을 때는 100만 주고요. 어제까지 누적으로 96만 주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관심이 된 시점은 금년 2월 달 정도에 한번 관심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에 별 흐름이 없었는데 최근에 최근 한 달 외국인들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외국인 밑에 하단부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100만 주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부근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4,500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를 노려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종목 또 제약업종인데요.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입니다. 크리스탈은 지난주 소개시켜 드릴 때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3,000원 이하권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먼저 수급 동향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에 제가 표시를 시켜드렸는데 지난주 설명드릴 때 하단부 녹색선 기관들 꾸준히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빨간선 외국인들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3월 말에 급락이 한번 있었는데 시장 영향과 연동해서 그 가격대를 지키면서 지금 26,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고 편입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31,500원입니다.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 BT부터 크리스탈까지 다섯 종목 들어봤고요. 목표가 그리고 지금 홀딩하는 가격들 모두 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신경부 대표의 다섯 종목 가볼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일단 지난주에 한 세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을 이번 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고 뒤에 두 종목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TA홀딩스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5,500원 있는 정도까지만 내려왔으면은 매수 타이밍 잡기가 아주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5,500원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5,500원까지 나중에라도 한번 내려온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7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넥스입니다. 이 바이넥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직전 고점 있는 자리가 14,000원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돌파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역시 신고가를 내면서 한 17,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고가가 지금 나오면서 6,500원의 지지력을 확보를 시켜주고 그리고 오늘 다시 빨간 양봉을 만들면서 위쪽으로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의 움직임이 아주 상당히 좋고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7,500원 정도 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릴 종목이 SFC입니다. 이 FSC 같은 경우에는 뭐 줄기세포와 좀 관련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치매치료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최근 근래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약 한 7,500원 정도 라인 선까지만 좀 내려와 준다면,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7,500원 있는 라인 선까지만 와주면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목표가는 10,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6,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은 한솔 신택입니다. 원래 이 종목은 제가 고른 종목이 아니라 그 하만식 대표님이 고른 종목이에요. 제가 하도 좋아 보여갖고 이렇게 싹 훔쳐갖고 왔는데, 이 종목을 보면은 최근 근래에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일러와 그 다음에 환경 플랜트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뭐 보일러를 공급한다 이런 부분의 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좀 유의해서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한솔신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별로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조금 실적이 개선이 될 걸로 약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차트 흐름을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주봉 차트로 돌려서 본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바닥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부터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간다 그러면 꾸준히 우상향으로 해서 중기적으로 아주 상당히 좋게 흐름을 만들어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한솔신택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그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한 1,200원 정도 선 그 근처까지만 내려와 준다 그러면 역시 과감하게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1,200원에 매수를 하신다 하면 좀 기간을 중기로 보시고 손절가를 약 한 1,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주봉 차트로 좀 차트 흐름을 좀 돌려놓고 보신다면은 위쪽으로 1,700원 있는 정도까지 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항상 눌림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고, 추격은 절대적으로 안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높이는 데는 월등히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가격은 좀 올라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눌러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1,270원이거든요. 나중에 눌린다라면 어느 정도 가격인지 좀. 그러니까 눌리면 한 1,200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1,2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 정도면은 아주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래량도 많이 안 실리고 좀 이틀 급등 뒤에 잠시 쉬어가는 한솔 신택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 종목을 그 중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포트 한 종목을 다시 신규 편입을 해야 하는데. 뭐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들어가죠.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솔리드가 이제 통신주였었는데요. 예. 통신주이면서 또 요새 이제 그 수소차 관련된 테마에 같이 이게 편입이 되는데요. 라이트론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 편입하는 위치를 좀 말씀드릴 텐데 라이트론은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LTE 관련되는 광모듈 관련된 업체이기도 하고 최근에 에쿠아수소 에너지 전문업체 메타비스타라는 주식 인수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 에쿠아수소, 또 수소차 이런 쪽 관련된 테마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흐름 자체는 상단은 10,000원, 하단부는 8,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일 연속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하단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음봉 보일 때는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양봉기가 보일 때 매수 들어가시면 좋은데 차트를 좀 분 차트로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중요한 라인 자체는 이전에 앞에 거래가 좀 이렇게 실려서 주가가 관리되는 위치를 잘 보시면 8,000원은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8,000원 부근은 잘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싸게 살려고 하게 되면 또 안 잡힐 수가 있으니까 8,000원에서 8,300원 부근 정도 조정 줄 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이걸 지켜보고 할 수 없으니까 저는 8,300원 가격으로 오늘 8,300원 가격이 오게 되면 그렇게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8,300원 오늘 종가에 오게 되면 8,300원 편입하는 걸 해서 포트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8,300원이 지금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오늘 네. 터치도 했었고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면 편입이 안 되는데요. 예. 예. 안 되면 월요일 날 시가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8,300원 오늘 종가 편입이 안 된다면 월요일 시가 편입을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8,300원 선에서의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포트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지금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많은 변동은 아니고요. 라이트론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까지 지금 잡고 오늘 8,300원 매수가입니다. 오늘 만약에 편입이 안 된다면 월요일 시초가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짚어주신 라이트론까지 다섯 종목이 새롭게 잡혔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64번님께서 HLB 58,800원에 100%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전부 다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거 방송에서 용어를 제가 선정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게 단기로 가야 되는지 중장기로 가야 되는지 어렵다 하시는데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58,800원보다 지금 급등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수익률은 엄청나실 것 같은데 한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100%가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일단. HLB는 일단은 좋습니다. 예, 잘 하셨는데 어쨌든 100% 산 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작게는 두세 종목 정도 예? 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한 종목에 이렇게 승부를 걸었다 이럴 수 있는데 100% 일단 100%만 아니면 잘하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수 가격도 58,800원이기 때문에 수익도 상당수 나 있는데 저는 오늘 가격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단기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99,100원까지 터치가 됐는데 일정 30% 정도는 이익 실현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7월 달 이슈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예, 금년 7월 말 정도 되면 이슈가 있는데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HLB는 전환사채가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데요. 전환사채가 뭐냐? 방송에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 종목을 갖고 계시면 사업 보고서는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투자 정보 쪽에서 다트 정보라고 전자 공시하는 때 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클릭하면 이 사업 보고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 보고서 안에 자본금 변동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이 바뀌는 사항을 투자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가서 보시게 되면 HLB는 금년 7월 31일부터
전환사채 280억 발행한 것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가격이 14,400원인데요. 주가가 지금 거의 10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년 7월 말 이후에 이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가격은 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많으면 15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5만 원 밑에서 9만 9천 원까지 10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30% 정도는 이익실현 하시고 5일선 가격이 지금 8만 원 초반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9만 9천 원대 이익실현, 9만 5천 원이네요. 일부 이익실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8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다시 매수하시게 되면 물량도 늘릴 수 있고 그런 매매를 하셔도 된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7월 말까지는 가지고 가셔도 좋고 8월 이후에 이익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 100%가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부를 수익실현을 하고 계속해서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965번님께서 LG전지 11만 5천 원의 비중이 20%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신경부 대표님, 네. LG전자 어떻습니까? LG전자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5천 원이라고 하시는데 매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나 봐요. 그렇죠. 지금 최근 근래에 지금 11만 5천 원 찍은 적은 없었고 과거 몇 년 전에 11만 5천 원 찍은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매수해서 굉장히 좀 중기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LG전자에 대해서는 LG전자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측면도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내용이 최근 근래 좀 급격하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뭐 회사 내용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단기적인 측면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게 최근 근래에 기관들 쪽에서 매도의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4월 4일날 27만 주 기관에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4월 5일날 18만 7천 주 기관에서 매도하는 이런 흐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도 보면은 팡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되게 많습니다. FAANG라고 보통 얘기하는 어떤 대형 기술주들인데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과연 직전 고점을 돌파할까 그 부분이 조금 아직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매수하신 가격인 11만 5천 원을 위쪽 상단으로 돌파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은 일단 10만 원 있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측면에서는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 구간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목표가를 한 13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고 중기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트랙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유기에 좀 기셨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텐데 뭐 잘 또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9233번님의 종목입니다. 넥스트칩 8,700원의 비중 20% 초보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LG전자 그리고 잠정 이익치가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1조 1,078억 원 전년비 20.2% 올라갔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왔습니다. LG전자 상담하는 동안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고요. 한만식 대표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넥스트칩 어떻게 할까요? 넥스트칩이 예전에 그 자율주행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맞았죠.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뭐 자율주행 그 사고도 좀 있었고 관련되는 종목들이 약간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본주보다는 이런 자율주행이나 또 수소차, 전기차 이런 미래형 자동차 쪽으로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넥스트칩은 자율주행과 관련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700원에 20%라고 하셨는데 8,700원에 20% 정도면 1월달 초에 사신 것 같습니다. 기간 가격적으로 좀 보게 되면 그래서 차트 흐름 좀 보시게 되면 작년 5월 이후에 쭉 빠지다가 금년 초에 좀 좋게 흘러갔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갔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8,700원이니까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월 말쯤에 그러고 난 뒤에
가격이 지금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가격 조정은 뭐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1월 달에도 한번 지지가 됐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6,000원 선은 그렇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6,000원 부근 자체는 지금 가격이 8,700원이니까 6,000원 부근하고 한 9,000원 정도 박스로 대응하시는 방법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6,0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초보이시니까 초보자분들인 경우에 매수하고 일정 가격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하는 것도 원칙을 좀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10%다 15%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10% 15% 빠지면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주식투자 하실 때 얼마 오르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 떨어지면 팔겠다라는 원칙이 없게 되면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초보분한테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반드시 한번 지켜보시고요. 6,000원 이탈 매도 하시고 새롭게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제가 종목을 하나 다른 종목을 설명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최근에 그 수소차 관련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EM코리아라는 종목 하나 대체 정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M코리아는 방산 관련되는 부분도 하고 원자력 발전 설비에 대한 부분도 하고 최근에 그 수소차 충전이죠. 수소차 충전과 관련돼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 확산과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차트의 흐름 잘 보시게 되면 5,760원 고가에서 지금 4,300원이니까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졌는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 하단 거래량 보시게 되면 가격이 지금 3월 중순에서 4월달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죠? 근데 예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래 없이 빠졌다가 거래가 수반되면서 한 번에 주가가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상당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종목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요. 4,000원 초반부터는 여기서 4주 초에 돈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셔도 좋으니까 아예 자율주행이 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종목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EM코리아를 또 하나 부가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이솔루션이고요. 6,560원에 12,400원. 비중이 60%입니다. 장기 보유하려고 하는데 대응 전략과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신경 대표님.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저는 오이솔루션은 좀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먼저 기업 실적을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 적자 19억 원이고요. 올해의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아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지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겠고요. 차트 흐름을 좀 장기로 보신다 그래서 좀 주봉 차트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주봉 차트상 12,000원 있는 자리가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12,000원 있는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지금 현재는 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요. 최근 근래의 흐름을 보면은 올해 들어서 고점 있는 데서부터 자꾸 물량 출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 고점 있는 데서부터 매도성 물량이 일정 부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모습을 보면 지금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 12,000원 근처 가게 되면 비중이 지금 60%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 한 30% 정도만 일단 거의 본전 근처에서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나머지 30%를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장기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여쭤볼까 하는데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삼성증권 뭐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계속 올라와 있던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질문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엄청나게 문제가 좀 있었죠? 한마식 대표님, 한마디로 이 종목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그 종목을 중기로 볼 거냐 장기로 볼 거냐라는 거고 예. 오늘 뭐 이 저 주문 실수 뭐 에라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빠진 부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잘 사신 거고요. 예. 만약 이미 편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증권 업종 자체로 해서 편입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뭐 관련주 내에서 종목을 좀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금융주 쪽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약간은 반대. 그리고 저희가 그 포트에서 제시해드린 종목하고 관심주로 또 다양한 종목을 좀 드리기 때문에 그쪽 종목을 오히려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장마감 시황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쪽은 2425.84포인트입니다. 장중 낙폭을 더 줄이진 못했고요. 한 0.48% 정도 지금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일단 뭐 장 초반에 241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432포인트. 하지만 이게 온종일 지금 파란불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큰 대전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 반등도 나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수급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이 삽니다. 근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50억 원까지 기관 매수 물량 줄어들었고요. 금융 투자만 삽니다. 금융 투자가 734억 원 사고 투신과 연계금 176억 원, 262억 원 각각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은데요. 2681억 원이나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2352억 원 사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230만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0만원 회복하면서 장 마감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7만원대까지 지금 주저앉았다가 8만원을 회복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하락하면서 아직 30만원 회복이 안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호재에 힘입어서 오늘 또 신고가 경신하면서 하락장에서도 3, 4%의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볼까요? 현대차도 하락합니다. 포스코, 현대모비스는 보합이고요. 삼성물산 14만원대 회복하고 LG화학은 1.56%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67포인트 지금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반짝 상승했다가 이후에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후반에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수급주체가 좀 꼬여있죠. 개인이 686억 원 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이 278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293억 원 팝니다. 기관 주체 가운데선 투신만 4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메디톡스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로메드는 0.67% 상승하면서 24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CJ&M은 9만 5천 원 터치한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데 9만 2,700 원대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1,300 원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14%가 넘게 올라가면서 이제 10만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시총 6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펄어비스는 2%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98% 하락합니다. 꼬롱티 슈진, 슈젤도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 대표님, 장이 오늘도 쉽진 않았죠? 이번 주, 뭐, 제가 이제 아침에, 저도 전문가니까 예. 아침에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예. 예,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예, 또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고, 예, 이렇게 해서 해외시장이 좀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한 주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 주가 이제 있는데 두 번째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까지는 약간 좀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차트하고 수급적인 동향하고 해외 쪽하고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왼쪽이 코스피 지수고 오른쪽이 코스닥 지수인데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코스닥 쪽, 나스닥 쪽 이런 쪽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코스닥 쪽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 보시게 되면 240일 이평선 정도의 지지력은 계속 갖고 있고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적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2400이 깨지지 않는 한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00 이탈 여부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2500대로 올라와야 본격적인 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25가 지지가 되느냐 이 부분 보시고 또 반대로 883선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외국인 매수인데요. 왼쪽에 코스피도 그렇고 오른쪽에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당분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한 5천억 정도, 1조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한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해외 쪽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다우 산업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조금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고가하고 저가에 61.8% 위로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어제 밤에도 거기까지 올라왔다가 매물이 좀 맞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0%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해외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뭐 G2에 대한 무역 전쟁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선물 시장의 흐름도 잠깐 보시면 지금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고 좋다라고 했는데 아침 우리 시장 시작할 때 미국 선물이 1% 이상 급락이 나오니까 우리 시장도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당분간 해외 영향으로 지지부진할 수 있다.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부 대표님께도 여쭤봐야 되는데 대표님 워낙 말을 네. 잘해 주시고 많은 부분을 짚어 주셔 가지고 예. 예, 또 한번 짚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도?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파생 쪽 포지션에 좀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 종합 주가 지수가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 쪽의 포지션을 보면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아직도 박스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외국인들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합성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행사가 기준으로 309에서부터 316.50 요 사이에 박스 구간을 만드는데 이게 종합 주가 지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종합 주가 지수가 2,400 포인트 있는 자리에서 2,470 포인트 요 사이에 박스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최고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자리가 종합주가지수 대략적으로 한 2,440포인트 정도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내에 박스는 다음 주 주초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서부터 시장을 볼 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은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후반에 우리나라 시장도 어떤 방향성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 근래 미국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음 주 후반에 방향성이 나오면 그쪽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면은 뭐 다행히 쫓아붙으면 되겠지만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는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우하향할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다음 주가 되겠다라고 주간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인탑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신기영 부대표와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지수 확정 지수인데요. 코스피가 2429.58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0.33%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이 0.11% 떨어지면서 867.94포인트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원 90전 상승했습니다. 1069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 핫했던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오늘 저 황사가 많은 가운데서도 금요일에 시장이 좀 끝나갔습니다. 자, 오늘 아침 것처럼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하게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이제부터는 2018년도 1분기 실적을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실적 호전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있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 아시는 것처럼 뭐 코스닥, 뭐 벤처펀드 등 수많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오늘까지 4월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기관과 각 주체들은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즉 무역 관련돼서 전쟁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팔고 때는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체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핫5 종목들 어떤 종목도 올라가는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뭐 삼성전자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새내기 종목입니다. JTC, 삼성증권, CJ, CGV 마지막으로 차바이오텍 5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자, 실적 여전히 좋다고 우리가 오늘도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 약세를 보이는데요. 잠정 실적이 말이 잠정 실적이지 거의 정확한 실적이라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은 삼성전자는 약세가 기록됐다고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15.6조입니다. 15.6조, 즉 91데이 비즈니스 데이로 기준으로 해보면 하루에 삼성전자가 약 1730억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영업이익이 늘어날 정도로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죠. 이렇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했을까? 그런 하락의 핑계를 좀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4분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그 당시 11월 달에 280만 원대가 찍었습니다. 이때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300만 원을 찍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당시 물론 이거 평균가를 내긴 좀 어렵지만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본적으로 원화 베이스의 중간을 보면 약 1,100원대입니다. 자, 1,100원대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졌고요. 이번 2018년도 1분기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1,050원, 1,060원대, 즉 우리가 환율만 1,100원, 1,200원대까지 갔다면 작년 4분기보다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 속에서 1분기 실적 상당히 선망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주가 하락했을까요? 제가 바라볼 때는 뭐 개인 판단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환율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들어서 며칠 전보다 원달러 베이스가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1,060원대 밴드이고요.
최근 며칠간 올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즉 4월달, 10월달 환율 베이스 관련돼서 환율 조작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계 페이퍼들 보면 어쩌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900원대, 즉 세 자리 숫자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세 자리 숫자로 내려간다면 삼성전자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2만원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숫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원달러 베이스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060원대인데요. 지금 뭐 외국계 증권사는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네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까지, 즉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JTC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JTC 새내기 종목입니다. 16,300원이고요. 16%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이 공모가는 8,500원이고 JTC에서 페이퍼가 나왔었는데요. 어쩌면 한국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갔을 때 세 분 중에 한 분은 JTC에서 사원 면세점에서 뭘 삽니다, 이런 얘기했을 정도로 JTC 시장에 좀 뜨거운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혐하는 감정의 가장 수혜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 관련돼서 JTC 지금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삼성증권입니다. 자, 삼성증권 이게 좀 맞나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38,350원, 그러니까 3.6% 약세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35,000원대까지 밀렸던 적이 있고요. 시가로 보면 39,000원 이후에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해프닝이 있었다고 그러죠. 만약에 1,000원을 배당금을 1,000원 줘야 되는데 1,000원을 안 주고 1,000줄 줬다,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는데, 자, 삼성증권 직원은 본인 스스로도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식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내다 팔았다면 삼성증권 그 관련자들의 책임을 좀 져야 되게 됐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이걸 잠깐 보시죠. 자, 이번 분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웃긴 부분인데요. 이것이 결국 삼성증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배당금 대신에 배당주가 왔는데 9시부터 정확하게는 57분까지 35,150원대 주가 밀렸습니다. 제가 볼 때, 추론해 볼 때 삼성증권 직원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이 들어왔어? 그러면 일단 팔고 오늘 뭐 채워놓으면 되니까요. 그런 관점을 오늘 좀 플레이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들겠고, 어쨌든 누가 얼마나 팔았는지는 우리가 관리해 삼성증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잡혀있는데 아무래도 장중에 이렇게 밀렸다는 것, 좀 이렇게 주수 관련돼서 밀렸기 때문에 팔고 다시 한번 채워놓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인 좀 의구심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CJCGV입니다. 자, 이제 영화 보실 때 좀 비싸졌죠. 옛날에는 10,000원 내면 1,000원을 그래도 받으셨는데 이제는 10,000원 달라는 얘기입니다. CJCGV가 71,300원이고요. 0.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죠. 앞으로 영화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기존 가격 대비로 1,000원 정도 인상합니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뭐 몇 가지 뭐 주중 뭐 오후 4시부터 등등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1,000원 인상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게 상당히 증권사 관련돼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와 관련돼서 CJCGV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화면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CGV는 영화를 주로 하기 때문에 1,000원 정도 올라가면 목표가 올라야 되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0만원, 그 이후에는 8만원대, 9만원대, 9만원대, 8만원대, 어쩌면 지난 2월달부터 계속 이렇게 목표가 내리고 있다는 걸 보면 만원을 더 줘서 영화를 볼래? 아니면 나는 안 볼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만원도 올리면 그만큼 수요자가 줄지 않을까, 그런 부분 속에서 증권사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바이오텍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종목이었는데요. 차바이오텍이 이번에 베팅했습니다. 어떻게 베팅했냐면요. 어쨌든 0.4% 상승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차바이오텍 관련돼서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CB, 즉 전환사채는 두 가지입니다. 만기 갔을 때 채권으로 가져갈래요? 아니면 주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기가 되면 캐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샀습니다. 왜 샀죠? 그만큼 차바이오텍의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기 때문에 나는 책임감에 동참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채권 만기 때 현금을 가지 않고 주식 전환했다, 그런 모습 속에서 0.4% 상승을 보였고요. 어쨌든 뭐 최대 주주가 보니까 그 원화 베이스로 약 50억 이상 되는 것을 주식을 샀다는 것은 어쨌든 주가 상승할 여력에 대해서 기대감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마무지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했다는 것이 눈에 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 이제는 실적보다도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을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감이 커졌던 하루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핫5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그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전주 대비해서 뭐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를 좀 살펴본다면 뭐 1분기는 한 0.2조 원 하향했고 2분기는 동일하고 3분기, 4분기 각각 한 0.4조 원, 0.1조 원 상향 정도 상향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관세 부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이제 5월 15일 날 있고요. 그리고 또 물밑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적이나마 이제 보험 영역 확대 우려가 좀 완화될 전망이다 생각하고요. 눈높이가 낮아진 1분기 어닝 시즌, 뭐 지수에 부정적이진 않다는 점이 있어서 2,400포인트 초반 지금 매수 대응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기조효과가 높은 부분이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또 업종들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그 제주항공의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요. 연속 선상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뭐 주가가 뭐 일봉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차트로는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저평가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12개월 포워드 퍼가 13.3배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가격인데 현재 주가가 이제 포워드 퍼로 10.7배 정도 고성장을 감안한다면 저평가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유가 상승을 했지만 유류 할증료에 따른 뭐 이익 방어력 이것이 이제 축복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보면은 이제 1분기가 425억 원 정도 나왔는데 기존 전망치를 굉장히 좀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제 3, 4분기까지도 계속적인 좀 성장을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6,500원 정도 부근으로 좀 분할 매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아래로 46,500원까지 분할 매수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2,000원, 목표가 5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주항공에 대해서 지켜보자라고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그리고 주말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